사람이라는 이것이 소중한 인간주방을 이어받아 양파, 감자, 황토, 고구마, 생강 등 여러 작물들을 전부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.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만 잘 짓는다면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, 비록 몸은 고되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삶, 이것이 제가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가졌던 작지만 큰 바람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때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그 바람은 너무 팔자 좋은 소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해마다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날씨 앞에 온갖 매뉴얼과 노하우들은 무력해집니다. 봄철 내내 밭에서 먼지가 날리다가 여름엔 두 달 동안 비가 오기도 하고 주변의 밭과 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일은 허다합니다. 환경을 살려보겠다고 화학비료와 농약 쓰지 않고 죽어라 고생해서 키운 작물들이 결국엔 말라 죽고 타 죽고 얼어 죽고 물에 잠겨 죽을 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?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별일 없이 잘 지내느냐고 안부를 묻는 것마저 망설여지기까지 합니다. 기후위기가 삶의 위기로 절실하게 진행될수록 안전한 먹거리,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작 친환경 농사의 기반이 되는 농지와 농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. 농민들의